기출문제 8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엑셀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여상자가 표시가 되죠. 암호 73달러4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입력은 여러분이 직접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글꼴 서식, 행높이 서식 지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과 셀 스타일을 적용하시는 문제, 그다음 이름 정의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요.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다가 킬로그램을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각선 테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엑셀에 오셔서요. 입력은 직접 입력하시고요.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2부터 H2까지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서식을 20이라고 글꼴 크게 가셔서 20, 굵게, 그 다음에 표준 색깔에 가셔서요. 진한 파랑 색깔을 선택합니다. 행 높이는 행의 본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셔서 35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D5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가일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가일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G5부터 G12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킬로그램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킬로그램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와 킬로그램이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C12부터 F12까지에 대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에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대각선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첫 번째 색조, 그다음 두 번째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서식 시트에서요. G5부터 G11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색조에 가셔서요. 녹색, 노랑을 선택합니다. 녹색, 노랑을 선택하시면 예,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색조 있습니다. 클릭하십니다. H5부터 H11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상위 하위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 상위 3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10개 항목을 선택하시고 숫자를 3으로 바꾸신 다음에 오른쪽에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작성 일자 제2셀에다가요. J2셀을 이용해서 B1셀에다가 문서 제목을 표시하는데, 연도와 월, 그 다음 지점명 AS 현황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if와 or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제품 종류가 모니터나 본체이면 35,000원, 주변기기면 3만원, 그 외에는 25,000원이라고 기본 금액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매치하고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제품 종류와 구입일, 표 1의 영역을 참조해서 제품별, 구입일별, 추가 금액 비율을 구할 겁니다. 네 번째, COUNTIF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제품 종류별로 AS 건수를 계산하실 거고요. DSUM과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셔갖고요. 지점이 소울점에 해당한 총 금액을 금액의 합계를 표시할 겁니다. 근데 100의 자리에서 반 올리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계산 작업에 오셔서 우리 계산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기본 B1셀 선택합니다. 먼저 연도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연도는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B1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2열 함수를 이용하시면 연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Y까지만 사실 입력하시면 2열 함수가 보일 거고요. 키보드 탭을 입력하시면 2열 함수 입력되고 가로까지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성 일자가 있는 제2셀 선택하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요. N% 연산자가 있어야 되죠.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빼기. 그 다음 큰 따옴표, 빼기,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되죠. 큰 따옴표 묶어서 빼기. 다시 N% 이용하시고요. Months. M자만 누르면 Months가 M5까지 입력해 볼까요? N까지 입력하시면 Months 나오겠습니다. Months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작성 일자 제2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N%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현재 월을 이제 구한 값 뒤에다가 텍스로 월 지점별 AS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품 종류와 그 다음에 제품 종류가 모니터나 본체이면 이란 조건을 가지고요. 기본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 가시면 논리가 있고요. if를 선택합니다. 조건이 둘 다 만족해 하니까 모니터나 본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OR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가로 열고 F4에 있는 값이 모니터입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물어봅니다. 쉼표 다시 한번 F4에 있는 값이 본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35,000원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변 기기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if를 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if 칸에 이럴 때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요. 수식 입력 줄에 if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는 수식 입력 줄에 쭉 입력이 되었고요. 새롭게 if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에 있는 값이 주변 기기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렇다면 3만원, 그렇지 않다면 25,000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 금액 비율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종류와 그 다음에 구입일, 그러면 오른쪽에 표가 있나요? 표 1에 가셔서 구입 시기와 그 다음에 제품 종류, 네트워크 장비, 주변 기기, 모니터, 그 다음 본체라고 되어 있는 제품 종류와 그 다음에 구입일을 가지고 추가 금액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하는 함수는요, VLOOKUP 함수, 그 다음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값을 구해서 표시할 위치, I4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LOOKUP을 이용하셔서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할 영역, 그 다음에 열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VLOOKUP, 우리는 구입일을 가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 표에 가서요. 오른쪽 표에 가서 L14부터 Q16까지 선택하되요. 잠깐만요. 처음에요. 두 번째 탭을 넘어오지 않았네요. 처음에 찾는 값은 다시 한번 구입일 G14.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 와서 L14부터 Q16까지 선택하되 테이블 어레이 참조하는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열의 위치를 숫자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열에서요. 날짜를 찾을 거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세 번째, 주변 기기는 네 번째, 모니터는 다섯 번째, 본체는 여섯 번째. 그럼 이거를 내가 3이라고 넣어야 되지? 4라고 넣어야 되지? 보통은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장비, 주변 기기, 모니터, 본체일 때마다 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직접 매치 함수 입력하셔도 되는데 매치 함수에는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 모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세 번째 칸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에 이름 상자에 가시면 함수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찾기 참조 영역에 매치라는 함수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현재까지 입력하셨던 VLOOKUP의 함수 값은 수식 입력 줄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매치 함수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매치 함수는 첫 번째 룩업 밸류, 아까 VLOOKUP처럼 찾을 값, 어떤 거를 찾고 싶습니까? 제품 종류 F4에 있는 본체들요.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면 연두색으로 채워져 있는 영역에서 찾을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장비, 네트워크 장비, 주변기기, 모니터, 본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때는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창이 닫히세요. 그래서 물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창이 닫히는데 이 2%란 값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냐면 본체잖아요.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이렇게, 예, 본체인데 본체는 2%인가요? 13년 8월 14일 여기에 해당한 영역에서 본체가 2%가 아니라 4%가 나와야 되는데 2%라고 구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우스를 클릭했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부분이 잘못이 되어 있냐면 VLOOKUP은 첫 번째 G4의 날짜를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참조하는 표는 연두색으로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열의 위치를 찾는데 이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본체라는 값을 찾았다면 네 번째라는 값이 구해졌을 거예요. 이 약간 붉은색, 갈색 영역 안에서는 본체가 네 번째 있기 때문에 4라는 값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VLOOKUP은 4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요. 2라는 값을 가져온, 2%라는 값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본체는 네 번째 열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아니죠. 다섯, 여섯 번째죠. 그래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요. 더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하기 2를 하면 본체는 4%입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로 맞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내려볼까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네트워크 장비. 다행히 눈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2015년 4월 1일이면 이쪽에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니까 2%. 맞습니다. 모니터고요. 2015년이니까 여기고요. 모니터니까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순수하게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에서 정확한 위치한 위치가 첫 번째면 1, 두 번째면 2, 3, 4라고만 구해집니다. 네,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VLOOKUP 함수 안에서의 다시 한번 범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라고 뭐 네 번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현재 구해진 값에다가 네트워크 장비는 세 번째가 되니까 더하기 2, 주변 기기는 네 번째니까 현재 구한 값 2에다가 더하기 2 할 수 있도록 플러스 2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에 사실 정확하게 일치한 걸 구할 수, 일치할 걸 구합니까 하면 폴스를 선택하는데 날짜가 딱 1월 1일, 4월 1일, 2014년 1월 1일, 15년 1월 1일 정확한 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유사일치, 이 구간에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값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을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AS 건수입니다.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요. 본체, 모니터, 주변기기, 네트워크 장비에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S 건수 개수를 구하는데 우리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셔서 count if 함수를 이용합니다. range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 제품 종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종류가 있는 F4부터 F16 영역에 가서 왼쪽에 있는 본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현재 몇 건인지 셀 영역의 범위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겠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본체를 찾아서 몇 건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제품 종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본체부터 네트워크 장비까지 값이 바뀔 수 있도록 그냥 클릭만 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커서를 I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이 직접 이제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지점이요. 서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B3셀을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서울점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커서를 I19셀에 갖다 놓으시고 디썸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에 갑니다. DSUM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안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냐면 총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J3셀의 필드명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지점이 서울점이라는 조건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현재 구한 값이 지점이 서울점에 합계는 131,3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구한 값 equal 다음에서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R-O-U-N-D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셔서 쉼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려면 마이너스 1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2,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131,000원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이용하실 거고요. 직접 값을 입력할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ACE 지점을 직접 사용자가 등록할 거고요. 총 금액을 내림차순 정렬할 겁니다. 세 번째, 고급 필터 직접 입력하셔야 되겠죠. 범위 안에다가요. 조건을 ACE 지점이 세종점이고요. 구입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건 주시고 모든 필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행과 열, 연도도 있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총 금액의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열 레이블의 데이터는 연으로 그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엑셀에 오셔서 분석 1번 시트에 가신 다음에 F3부터 F15를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직접 지원팀 쉼표, 기술팀 쉼표, 그 다음에 네트워크팀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면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팀을 총무팀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목록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설정해 놓으면 그 세 개의 데이터 외에는 다른 걸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 B2부터 J15 영역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하되 첫 번째 정렬 기준은 AS 지점인데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요. 서울점 엔터, 세종점 엔터, 부산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추가 두 번째는 총 금액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점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가, 세종점, 부산점. 같은 지점 아니라면 총 금액이 높은 데이터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 2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AS 지점이 세종점이라는 조건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D18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종점 있면서 92비리 I2셀에 필드면 컨트롤 C 한번 E18셀 F18셀에 각각 두번 복사하시고요. 92비리 크거나 같다 2015 빼기 01 빼기 01이라고 입력하시고 15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작거나 같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력합니다. 그 다음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거니까 따로 필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신 다음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부터 J15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B2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종점이면서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보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기존 워크시트에 B21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1셀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제품 종류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될까요? 행. 그 다음에 구입일을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총 금액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작성한 피벗 테이블 안쪽에 날짜, 구입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월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해제하시고 연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입니다. 기타 작업은 첫 번째 db.txt,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데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B4셀부터 표시하실 거고요. 두 번째 B부터 10C 영역을 이용해서 원형 대 가로 막대형 차트를 만드실 거고요. 위치 지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차트 레이아웃 지정하시고 차트 제목, 스타일,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둘째 영역에 포함할 마지막 값을 4라고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안쪽 끝에다가 레이블 표시하실 거고요. 레이블에 대한 글자 서식 지정하실 겁니다. 네 번째 인쇄 용지 방향과 인쇄 영역 설정과 바닥글에다가 페이지 번호 삽입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이제 B4셀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4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파레 안에 db.text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합니다. 구분기호로 분리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시고 마침 눌러서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라는 시트에서도요. P2부터 C10까지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우리 원형 대 세로 막대형 원형 대 가로 막대형 선택합니다. 그다음 위치를 P2셀을 첫 번째 시작점, 그다음에 오른쪽에 크기 조절하셔서 M16에다가 크기 조절합니다. 두 번째 차트까지 생성하셨고요. 다시 차트를 선택하시고 서식입니다. 차트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아웃 1번 선택합니다. 그 다음 판매 전별 판매 비중이라고 입력하시고 차트 스타일을 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둘째 영역에 포함할 마지막 값 현재 3개잖아요. 근데 여기를 4라고 수정하면 4개가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 값 4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 하나만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글꼴이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요. 1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글꼴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겠습니다. P2부터요. M16까지 선택하고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요.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누르셔서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겠습니다라고 페이지 번호 넣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현재 페이지가 한 페이지라서 1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시면 이렇게 인쇄가 될 겁니다라고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8의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